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엄선된 토너드와 최고급 하드웨어, 예술 작품을 연상시키는 레릭 처리로 많은 연주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쉬의 일렉기타.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내쉬 스트랩타임 모델들 중에서도 유니크한 옵션을 지니고 있는 S67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의 기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S67 헤비 에이지드 쇼라인 골드, 네, 모델이고요. 원총 씨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S67 라이트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네, 네, 모델입니다. 이 두 대의 S67 모델의 공통 사양은 60년대 후반 오리지널 스타일 라지 헤드 스탁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엘더 바디와 메이플 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채용되어 오리지널 시대의 톤, 부드러운 연주감과 튜닝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쇼라인 골드 모델은 전통적인 내쉬 사운드를 대표하는 롤라 픽업이 채용되어 있고요. 헤비 에이지드 레릭 처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은총 씨가 가지고 있는 S67 라이트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모델은 고품질의 디마지오 FS1 픽업셋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라이트 에이지드 레릭 처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뭔가 드네요. 뭔가 약간 지금 뭐 추측성이지만 디마지오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잉케이 맘스틴의 사운드를 색깔도 그렇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핸드릭스 가 썼던 그 시대의 것들을 표방하는 느낌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좋네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을 되게 촌스럽게 했어. 겁나 좋은데요 라고 했어 리뷰하면서. 자, 겁나 좋은 두 번째 기타. 네, 겁나 좋은 두 번째 기타. 아 근데 내쉬 기타가 뭐 사실 나온 지 좀 됐고 뒤늦게 이제 좀 버집에서 리뷰하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에 느끼지만 진짜 잘 만든 그동안 더 내공이 더 쌓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가보겠습니다.
그만 쳐야 돼. 그만 쳐야 돼. 와, 이게 제가 넷시 최근에 이제 이게 보집에 입고되면서 이 기타 저 기타를 좀 많이 쳐보고 있는데 솔직하게 넷시 기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 브랜드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이엔드 기타 그러니까 뭐 커스텀 기타들이 이미 존서라든가 이제 타일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적고요. 이제 뭐 PRS나 지금 존서가 너무 독식하고 있는 거기에서 앤더슨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쉑터도 이미 많이 올라왔고 다시 쉑터는 사실 원래 예전에는 엄청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만 좀 잠깐 사라졌었다가 근데 어쨌든 이쪽 시장이 워낙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넷시가 그때 사실 이미 한번 뮤지션들한테 소개가면 다 됐었던 그쵸. 기타다. 그리고 실제로 다들 이 넷시 기타 구입해 썼었는데 그렇게 크게 저변에 쫙 깔리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세션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하이엔드 기타가 나오면은 직접 구매해서 써보고 또 어느 정도 무대에서 검증을 해본 다음에 맞으면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방출을 그쵸. 굉장히 미련 없이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넷시 기타 그때 좀 자리를 못 잡은 것 같다라는 사실을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급을 해서 판매해서 좀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넷시 기타가 정말 소리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소리 좋고 어쩜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싱싱싱이니까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겠죠. 이 더 빈티지한 느낌 더 빈티지한 느낌대로 그리고 뭐 저기 싱싱험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또 나를 모던한 느낌대로 뭐 텔레캐스터는 텔레캐스터 근데 와 넷시 기타는 치면 칠수록 정말 매력적인 기타네요. 그리고 이 두 대의 모델 사운드를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봤는데 정말 다른 사운드가 진짜 다르죠. 네, 연출이 돼서 이 은총 씨 말대로 잉이 맘스틴과 지미 핸드릭스 느낌은 아니었지만 훨씬 이 친구가 훨씬 빈티지한 사운드 그죠. 그리고 날이 서 있고 약간 날 것 같은 사운드가 연출이 됐다면 혹시나 이 친구는 확실히 디마지오 픽업다운 예쁘게 사운드를 모아주면서 힘있게 밀어붙여주는 사운드가 연출이 돼서 이 두 기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취향껏 고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뭐 외관도 서로 이제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S67임에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신 것만으로도 이 두 기타의 성향을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매력을 갖추고 있는 두 모델이었고요. 특히나 이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라지 헤드에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 S67이 또 다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와, 오늘도 다시 한번 넷시의 매력에 저는 그런 오늘 방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빈티지 성향의 기타는 넷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칠 때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빈티지 소리 하나만 집중한다면 넷시로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소비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멋있는 연주와 좋은 얘기 많이 하여 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